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한보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김수급 동향과 2022년 김수급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11월 기준 2022년산 김 시설량은 전년산에 비해 0.3% 증가한 112만 2천 채굴로 추정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의 경우 전년산보다 2%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전년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산 김 생산량은 2020년산 대비 7% 증가한 1억 4,953만 속이었습니다. 이는 생산이 부진했던 2020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남 등 주산지 작황이 양호했기 때문이며 김 시설도 소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기 중반 이후 작황 부진으로 최근 5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2019년산보다는 약 16% 적었고 평년간은 비슷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작황 부진 상태에서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작황이 양호했던 전남 및 전북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의 생산량이 작년보다 적었습니다. 전국에서 생산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전남 지역 김 생산량은 어기 중반 굉생이 모자반 유입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년산 대비 14% 증가했으며 어기 중반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전북 지역 생산량은 전년산 대비 9%가량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기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지 못했던 충남, 인천, 경기, 부산 지역의 생산량은 전년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산 물김 산지 가격은 2020년산보다 19% 낮은 킬로그램당 평균 781원이었으며 평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산지 가격은 어기 내내 작년 대비 약세를 보였고 평년과 비교하여도 11월을 제외하고 모두 낮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빨이 돌긴 출하 비중이 높은 10월 및 11월에도 작년 대비 생산량 증가로 산지 가격은 20% 이상 낮게 형성되었고 12월에는 작년 대비 산지 가격 하락폭이 좁혀졌으나 일시적으로 생산이 집중되었던 2월 및 3월의 경우 작년보다 약 30% 하락했습니다. 또한 생산 종류 억과가 많았던 4월에는 작년보다 생산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2%가량 낮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 김밥용 마른 김 평균 도매 가격은 2020년보다 10% 낮은 속당 4,204원이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약 17%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작년과 달리 2021년 김 도매 가격은 연중 전년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수출 동향입니다. 2021년 김 수출량은 전년 대비 약 19%, 수출 금액은 약 15% 많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수출이 감소했던 2020년도와 달리 2021년 수출은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수출량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금액도 수출량에 비해 증가폭은 작지만 6억 달러를 기록했던 작년보다 증가해 다시 한번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2021년 마른 김 수출량은 2020년 대비 약 22% 증가했으며 조미김의 경우 13% 많았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마른 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로 가장 많았으며 조미김의 경우 41%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산 김 수급 전망입니다. 2022년산 김 생산량은 전년산 대비 약 3% 증가한 1억 5,400만 속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산 시설량이 작년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기초 작황 부진에 따른 이빨이 돌김 생산 감소로 10월 생산량은 작년 대비 급감하였으나 11월 이후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며 2022년산 어기초 생산량은 2021년산 동기간보다 소폭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산 김 생산량이
평년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2022년산 김 생산은 2021년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11월 말부터 전남 일부 지역의 김 작황이 다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어 생산량 증가폭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2022년산 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김 산지 가격은 2021년산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10월 물김 산지 가격은 이빠디 돌김 작황 부진에 따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전년산에 비해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중순 이후부터 위판 물량 증가로 산지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으며 본격적인 일반김 생산 시기에 접어들면 전년산과의 가격 격차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 작년보다는 품질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어기초 높게 형성된 가격 수준이 일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22년산 마른김 도매 가격은 산지 가격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최근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내수 소비 부진이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내수용 재고 소진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김 수출은 2021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1년 12월 기준 김 재고량이 작년 및 평년보다 적은 수준이나 2022년산 김 생산이 전년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 가능 물량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수출 호조세로 인해 김 가공 및 수출업체의 수출 의향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국내 김 소비량은 2021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2년산 김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외 수요와 달리 내수 소비는 예년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심화되고 있어 외식 수요 등을 비롯한 국내 수요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2022년 국내 김 소비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김 수급 동향과 2022년 김 수급 전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